까니는 무수한 득점을 터뜨린 기호는 가운데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이 경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모인 5만 9천 명의 관중들의 뜨거운 기대 속에 펼쳐졌고 그들은 극적인 무대를 보았다. 경기 초반 양 팀의 스코어는 0에서 0으로 무승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희미진은 빽빽한 수비로 한국을 괴롭혔다. 후반 10분 파리 생제르맹에 소속된 22세의 미래주자 이강인은 눈부신 순간을 연출했다. 그는 티니지 방어 수비의 밀집지대에서 오른쪽 상단 구석으로 프리킥을 성공시키려 시도했지만 너무 복잡하게 시도해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12분에 이강인은 엄청난 득점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는 티니지 수비진들을 제압하고 좌측발로 강렬한 슛을 날렸고 3대 골키퍼가 반응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것은 국제경기에서 이강인의 처음이자 두 번째 골이었다. 이강인의 발에서 출발한 세 번째 골이 이어졌다. 경기 후반 22분 이강인은 강력한 코너킥을 차였다. 그때 바이에른 뮌헨의 27세 킹링제는 상대 수비수들을 제압하고 헤딩슛을 날렸다. 어떤 티니지 선수도 킹링제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 슛은 티니지 수비수의 발에 맞아 골대로 향했고 티니지의 자책골로 기록되었다. 이강인은 후반 44분에 교체될 때 관중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감독 크윈스만 또한 그를 안아주며 그를 격려했다. 후반전 시작 직후에 31세 노리치 시티의 손흥민이 팀에 대한 창의적인 공격을 선보였고 그의 손에서 나온 골로 경기가 더욱 흥미롭게 흘렀다. 한국은 티니지를 상대로 4에서 0으로 승리하며 이 경기에서 선보인 태연한 경기력으로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FIFA 랭킹에서 26위에 머물고 있고 티니지보다 순위는 높다. 이 경기는 유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팀의 홈경기에서의 첫 승리로서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승리한 이후에 두 번째 연속 승리였다. 7경기 중 2승 3무 2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시작 전에 대치석에 앉아 자신의 선수들을 지시하는 등 앞서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세 번째 골이 득점되자 대치석에 앉아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했다. 이강인은 이 경기에서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그는 2019년 5월 조지아와의 평가전에서 A매치 데뷔를 하였으며 그 뒤로 오늘까지 15경기를 소화했다. 특히 작년 3월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1번 선발로 출전, 크윈스만 감독의 지휘를 맡은 후 두 번째 경기로서 3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하였다. 그는 지난 9월 첫 경기를 다리 손상으로 뛰어넘었지만 오늘 복귀하여 공격과 중앙 미드필더 모두에서 열정적으로 경기를 펼쳤고 두 골을 기록하였다. 이강인은 이렇게 흥겹게 골을 넣으면서 크윈스만 지도자 아래 두 번째로 더블골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다. 이강인은 한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한 것도 기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이 승리했다 고 밝혔으며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라고 말했다. 사실 이강인은 고크로 문전을 넘기고 그의 연속 골로 경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손흥민은 햄스트링 손상으로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여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팀 주장 반전을 맡은 것은 킹링제였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킹링제는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그는 티니지의 뜻밖의 공격을 수비로 차단하는 공격형 수비수의 역할을 수행했다. 전반 28분 티니지의 요세프 엠사크니가 가까이로 달려오면서 노리치 시티에 소속된 킹링제는 엄청난 슛을 날려 공격을 차단했다. 그는 공중 슈팅에서도 물러설 줄 모르며 공격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는 한 줄기 패스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거나 수비수들에게 패스를 건네주어 높은 공격 라인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킹링제는 공격 라인에도 참여하여 킹링제의 코너킥에서 티니지 자책골로 이어지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노리치 시티에 소속된 풀백 황혜조가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그는 대표팀에서 57경기를 뛰며 이날 기록한 18번째 골이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팀은 최근 6경기에서 단 5골만을 넣었다.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내가 4에서 3으로 이기는 것을 좋아하지만 원점에서 공격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하였지만
이날 승리는 끝내 스코어보드에서 큰 차이를 만들었다. 이 경기에서의 네 골 중 두 골은 프리킥과 코너킥에서 나온 것처럼 정적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며 진행 중인 경기에서 나온 골은 주로 이강인과 황의조의 개인 능력에 의존한 것이었다. 대표팀은 2월 1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베트남과 평타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팬들은 대표팀의 향후 경기에서 활약하는 흥미로운 모습을 기대하며 주목하고 있다.